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가성비 좋은 YF 소나타 LPG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하부 점검과 스캐너 진단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에 속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의 성능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검차해 드릴게요. 하부로 이동해 보실게요. 네, YF 소나타 하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안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머플러 엔드는 교체가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바디 프레임 쪽에는 부식이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부 점검에 앞서서 시운전을 했을 당시에도 하체에 잡소리 하나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됐던 차량이고요. 계속해서 타이어 트레드도 점검을 해드릴게요.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깊이 게이지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타이어 트레드를 점검을 해드리는데요. 신품급 타이어는 약 한 8mm 수치가 나오고 해당 차량은 4.85mm로 약 한 50% 정도 트레드가 남았고 전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모는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석 뒷타이어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얼라인먼트 상태가 양호한 차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부분은 자동차의 실패널 부분인데요. 실패널이 가장 부식이 빨리 진척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부식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누유가 전혀 없어요.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일 팬 쪽 그리고 미션 쪽도 누유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쪽은 조수석 쪽의 등석 조인트입니다. 네, 부토 손상 없는 상태고 각종 볼 조인트 상태들도 찢어짐이나 유격 이탈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하부 컨디션 양호한 차량이라 할 수 있겠고요. 네, 운전석 쪽도 지금 보시면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네, 별도로 네, 약간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활대링크 부식 여기 부토 손상이 됐네요. 활대링크는 교체하시는데 약 한 4, 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타이어 트레드도 점검을 해드릴게요. 앞타이어 트레드는 네, 4.87mm로 뒷타이어와 동일하게 약 한 50%에서 55% 정도의 트레드가 남았고 편마모는 없는 상태입니다. 조수석 타이어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해당 차량 판매되는 금액에 비례해서 하부 컨디션 양호한 차량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네, YF 소나타 엔진룸 점검 및 스캐너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쪽에 고장 코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엔진 쪽에는 고장 코드가 감지가 안 된 상태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아이들린 상태, 즉 엔진의 구동 상태도 그래프 파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으로 따지면 심전도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로는 아이들링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고로 진단기를 통해서 엔진의 구동 상태가 정상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미션 쪽도 점검을 해드릴게요. 미션 쪽에 고장 코드 여부, 네, 감지 안 됨. 고로 진단기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엔진과 미션이 정상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영상에 엔진 음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일정하게 엔진이 구동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동을 끄고 나서 해당 차량의 오일 테스트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안상으로는 오일이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요. 네, 신품급에 가까운 오일일수록 10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는데요. 해당 차량의 퍼센테이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은 약 한 40%에 육박하는 수치로 약 한 4,000km 정도 주행을 하시고 엔진 오일은 교체하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엔진 마개를 열어서 해당 차량의 관리 상태도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카본 누적이 전혀 없죠.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LPG 차량이라 불완전 요소가 없기 때문에 관리 상태 양호한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션 오일도 점검을 해드릴게요. 와인빛에 가까운 오일이 좋은 오일인데요. 거의 신품급 오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모품들이 굉장히 관리가 잘된 차량이네요.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도 네, 보시다시피 적정량의 깨끗한 상태.
고로 해당 차량은 구매하시고 나서 소모품 비용으로 지출이 발생이 안 되는 차량으로 확인이 됐고요. 실내로 이동해서 중요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 중요 옵션 체크에 앞서서 실 주행거리 약 18만 5천 킬로 정도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기판상엔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이 안 된 차량입니다. 또 LPG 차량이다 보니까 옵션이 그렇게 좀 많은 편은 아닌데요. 지금 상단에 보시면 내비게이션과 네, 후방 카메라,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실내 컨디션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차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는 LPG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의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은 해당 차량 구매를 권장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내려서 저희가 외관 점검도 시작해 드리도록 할게요. Manhattan never looked so pretty. Travel light and see the world right. You never know if you never go. So run away with me. Stroll the midtown streets and tell me that you don't feel giddy. Lady Liberty ain't throwing us a wink or is she? Travel light and see the world right. You'll never know if you never go. 네, YF 소나타 외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네트 같은 경우에는 손칩이 많이 발생이 돼서 리터치가 되는 차량들이 많은데요. 해당 차량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유리 상단 위쪽 상단을 보시면은 엔카 진단에서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된 차량입니다. 엔카 포털 사이트에서도 판매 금액 35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휠 스크래치 양 깨끗한 편이고, 지금 약간 보시면 색 단차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문이 판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색 단차는 존재를 한다라는 거 참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후면 모습 보고 계시고요. 테일램프 파손된 곳 없고 범퍼 스크래치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운전석 쪽은 비교적 조수석 쪽보다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깨끗하네 라고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가장 중요한 장점은 해당 차량이 LPG 차량에 350만원에 판매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부 점검부터 스캐너 진단까지 성능 상태에 우수한 차량으로 확인이 됐고요. 아래 실차주분과 연결하셔서 좋은 구매까지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YF 소나타 만나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Manhattan never looked so pretty. Travel light and see the world right. You'll never know if you never go. So run away with me and say hello to New York City.